아쉽구만. 이거를 일로 못 빼나요? 안 되겠지? 이렇게 하면 좀 더 좋아지겠구나. 아, 스펙업 인트 한 칸 올렸습니다. 스펙업 해드렸고요. 이벤트링을 세상에. 뜬금없이 무지막지한 자본이 나오네. 이추봉 인트 피방도미. 야, 뜬금 22성이 나오네. 예, 제가 뭐 해드리면 되는 부분인가요? 아, 일단 50만원으로 네네, 그 밑에 잠재 다 에픽 만들고 싶어요. 아, 아이템들이요? 네. 아, 그거 안 좋습니다. 아, 메이플 하신 지도 꽤 된 것 같은데 돈을 왜 날려... 6개월 만에 복귀해가지고 아, 돈을 다 날려먹는 지도 지금 하시려는 것 같은데. 아, 진짜요? 네, 이거는 그냥 돈을 갖다 버리는 짓을 지금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아, 근데 캐시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건가요? 아, 캐시로 할 수 있는 거요. 아, 일단은 모자도 사서 바꾸는 게 낫고요. 변장 사서 바꾸셔야 되고, 망토 사서 바꾸셔야 되고, 신발 바꾸셔야 되고, 벨트 바꾸셔야 되고, 도미 새로 사야겠죠? 도미야. 자본이 있으신 것 같으니 뭐 메커도 이제 놀시빌 라선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바꾸셔야 되고. 응축이가 뭐죠? 놀시비 샤이니 같은 걸로 바꾸세요. 그 정도는 안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작은 이 아이템의 자글에서는 안 됩니다. 제가 말했듯이 45만원 때려 박았, 50만원 때려 박았는데 남을 때 5만원밖에 안 남을 수 있어요. 아, 장갑도 제가 보기에는 솔직히 추움이 좀 별로여가지고. 네. 그냥 요걸 팔고 새로 사는 게 더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하이도 결국에 바꿔야 될 것 같고. 상이 바꿔줘야 돼. 파플머도 21성짜리라. 그래도 못해도 한 추 100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고스펙으로 가는 것 같은데. 아니, 무기는 뭔데요? 무기 집착했습니까? 아니요. 어느 정도 금액에 가져왔어요? 비밀입니다. 아, 오픈 어렵습니까? 아니, 못해도 1000억은 넘지 않습니까? 그죠? 네. 차라리 그 돈으로 요걸 좀 낮추고 다른 거를
밸런스를 맞췄었던 게 좋았을 것 같은데. 아, 저는 이렇게 맞추면 인테 4만 갈줄 알았는데 안 가네요. 아니, 투자가 잘못됐습니다. 자본은 얼마나 투자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제 많이 해봐야 1,000만 원 정도밖에 투자 못할 것 같은데요. 아, 그거는 충분하죠. 아니, 자, 기본적인 아이템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도 이거 팔면은 한 500억에서 1000억 정도는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치면은 이제, 아니, 못해도 2점 30%에 22 이상 레전드리 에픽을 다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저 4만만 넘기면 투 컨트롤 안 해도 참을 수 있다 하셔가지고. 제가 말한 대로 하시면 말이죠. 버진 4, 5만 대까지 되지 않을까요? 5만 때는 스펙이 너무 높고, 4만 때. 그게 방금 투자한 금액의 그겁니다. 아. 네, 지금 템 밸런스가 굉장히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그 정도 하면 그래도 4만 대 중후반, 4만 대 중반, 5만 대 초중반까지 될것 같은데. 템을 너무 비효율적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자꾸 큐브하다가 돈을 많이 날려먹지 않았을까. 좀 날려먹었어. 마치 50만원 투자하면 5만원 가져오는 느낌으로다가, 말한 대로 요거를 그냥 좀 정리를 하시고, 윗점 30%에 에디 에픽 두줄 정도, 추업 최소 100 이상급으로 해가지고 하면 아마 그 정도 나올 겁니다. 요새 괜찮... 썬콜은 가망 없나요, 보스? 목적이 뭡니까? 난 지금 이 상태에서 랩업을 아예 안할 생각입니까? 아니, 250 찍어서 윌 연습은 할 생각은. 위에 술풀 하실 거 아니잖아요. 네, 6인. 4, 5만 대를 가게 되면 말이죠. 썬콜도 가능하답니다. 템다 맞추시고 나면은, 한 3인? 한 아, 4인? 제가 컨트롤이 아무리 연습해도 안 되던데, 6인 가야 될것 같아요. 연습이라는 것을 이제 무제한으로 하시면서, 네. 사람마다 스타일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왜 죽었는가만 보거든요. 내 잘한 거 필요 없이. 아, 제 검은 마법사 연습을 했었을 당시. 아, 이게 왜 죽었지? 방법이 없었을까 하면은 뭐 어쩔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얘다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듯이. 연습을 하는 게 차라리 좋지 근데 24%만 맞추면 안 됩니까? 왜요? 30% 큐브로 잘안 뜨던데요. 아니, 사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자꾸 하려고 하는 겁니까?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큐브를 돌리는 순간부터 50만 원이 5만 원이 예스. 된다니까요. 자꾸 왜 큐브를 하고 싶어 하시는 건지. 지금 맞추시려는 돈이면 충분히 막 5만 대 이렇게 갈수 있는데, 아주 무모한 도전을 하고 계시는 것 그건 뭐 딱히 할게 없네요. 50만 원으로. 50만 원 꼭 써야 되는 이유 있습니까? 아, 그거 쓰면 MVP 그 레드? 올라가던데요? 네. 아, 레드 달아줍니까? 50 했습니까? 네, 저 저번 달에 복귀해서 이번 달에 하니까 50만 원 레드 갔던데요. 50만 원이요? 굳이 아니면 한다면은. 저거를 네네. 그냥 대충 팔아서, 아, 그 캐시 50만 원 대충 팔아서 다시 17성을 만들까요, 일단? 뭐라고요? 17성을 만들까요, 신발이랑?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사라고 제가 그렇게 말했는데. 아무것도 손대지 마시고, 그냥 완성되어 있는 타일런드 벨트 사오시고요. 네. 아이템 사람 말입니다. 50만 원으로 제가 보기에는, 그냥 뭐라도 팔아가지고, 그냥 템을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굳이 엠블렘 하기도 좀 그렇고, 크왁 지금 필요하시잖아, 그죠? 네. 그렇다고 보조 마력 바꾼다고 뭐 티도 많이 안날것 같고, 그냥 다 사오는 게 맞지 않을까. 근데 내가 마음이 급해요. 그러면은 차라리 유리장 30%짜리 사가지고, 에디하고 추업 이렇게 보신 다음에, 하나만 사, 하나만. 스타보스라든지. 그래야겠네요. 아, 네네. 마음이 너무 급하다. 제 윗장 30%왜 하는 줄 아십니까? 예? 아니요. 나중에 템잘 팔립니다. 깔끔한 아이템이. 27%는 좀 애매해서 잘안 사는 경우도 많아가지고. 30%라고 이제
취업 좀 중요시 여기신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큐브 하지 마시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스타포스 17성 좀 바꾼데 어떻게 안 나옵니다. 더 궁금한 거 있습니까? 아 너무 제대로 들었어요. 그렇게 바꾸시면 아마 4만대 후반부 아니면 5만대 심볼 올라가면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됐나요? 네 감사합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